팔뚝에 유독 살이 많다면 원인은 팔뚝이 아니라 어깨에 있습니다. 말린 어깨, 일명 라운드 숄더 체형은 팔뚝에 위치한 삼두 근육이 늘어나고 약해져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삼두 근육은 어깨 주변에 부착되어 있어 어깨가 말린 상태로 팔뚝 운동을 하면 삼두 위쪽 부분이 덜 사용되어 팔뚝 위쪽에 불룩함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말린 어깨는 뒷팔뚝살이 옆으로 튀어나와 앞에서 봤을 때 팔뚝을 더욱 두툼해 보이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나는 어깨가 말려있고 내 팔뚝 유독 지방이 많다 하는 분들 이번 루틴에 주목하세요. 말린 등 말린 어깨를 활짝 열어 삼두의 위쪽부터 아래쪽까지의 쓰임을 회복한 뒤 지방 한 점 남아있지 않도록 탈탈탈탈 털어버리는 이번 루틴. 10분 동안 딱 10가지 동작으로 옆불룩, 뒷불룩, 아래불룩한 팔뚝 지방 완전히 제거하고 탄탄한 팔라인 완성하는 팔뚝살 10분 컷 뿌삿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루틴은 10가지 동작을 동작당 1분씩 진행하고요. 1, 2번 동작은 말린 어깨를 활짝 열 수 있는 동작, 3, 4, 5번은 팔뚝을 쥐어짠 상태로 팔뚝살을 집중적으로 털어버릴 수 있는 동작, 6, 7번은 팔뚝뿐만 아니라 뒷겨드랑이 살까지 타파할 수 있는 동작, 마지막 8, 90번은 출렁이는 팔뚝살 제거했으니 싹 들어간 탄력 만들기 위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작마다 1분씩 연달아 진행하지만 당연히 처음에 연달아 진행하기 너무 어려운 지킴이 분들은 50초 진행 10초 휴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사전 설명과 함께 동작 정확하게 배우고 리얼타임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운동 시작하실 분은 여기로 넘어가 주세요. 루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루틴의 핵심 동작인 1, 2, 3번 동작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요가 블럭 없으면 쿠션 위에 앞바다리하고 앉아주세요. 앉을 곳이 마땅치 않다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진행하셔도 괜찮은데 오래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릴 수 있기 때문에 동작 사이사이 틈틈이 일어났다 앉는 걸 추천드려요. 1번 동작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 골반 일자선상에 오도록 상체 조금 뒤로 이동해 정수리를 누가 하늘 방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생각하며 척추 최대한 곧게 세워주세요. 그대로 팔꿈치 앞으로 접어 준비. 내쉬는 호흡에 등 조였다가 마시며 돌아오기. 두 번만 더. 후 돌아오고 후 돌아오고. 이때 중요한 건 팔이 앞으로 갈 때 등이 말리지 않게 척추 곧게 세우는 힘 계속 유지해 주시고 이 팔을 움직인다는 느낌보다 날개뼈 사이가 멀어졌다가 날개뼈 사이가 가까워지는 동시에 팔은 따라서 그냥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한 번만 더 날개뼈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팔 앞으로 왔다가 날개뼈 사이 가까워지면서 특히 날개뼈 아래쪽 사이 최대한 가까워지면서 팔이 뒤로 이동해 등을 조인다. 쉽죠? 바로 이어 2번 동작입니다. 상체 20도에서 30도 정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가슴을 최대한 활짝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내 목걸이를 자랑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허리가 아니라 이 가슴을 활짝 열어준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살짝 사선천장 바라봐 주시고요. 여기서 팔꿈치 90도로 접어 몸통에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호흡 내쉬는 동시에 주먹 옆으로 폈다가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두 번만 더. 후.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후. 이때 중요한 건 당연히 이 등이 말리지 않게 서 있는 사람한테 목걸이 자랑하듯이 가슴 최대한 활짝 여는 힘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팔 움직일 때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밀착시킨 상태에서 후, 후 동작해주세요. 세 번만 더. 하나, 후 등 조이기. 둘, 후 팔 옆으로 보냈을 때 등 조이는 힘 느끼기. 마셨다가 내쉬면서 등 한 번 더 강하게 조이기. 자, 이 힘 풀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 3번 동작 이어갈게요. 팔을 펼 건데 그냥 툭 피는 게 아니라 등 조인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힘이 풀리지 않게 최대한 집중하면서 팔 펴고 엄지 위로 따봉 해줍니다. 가슴 최대한 과하게 여는 힘, 시선 사선천장은 동일해요. 그대로 이 따봉을 아래로 뒤집은 후에 마시면서 팔꿈치 접었다가 내쉬면서 후. 두 번만 더 마시면서 접었다가 내쉬면서 후. 한 번만 더 마시면서 접었다가 내쉬면서 후 하면 끝이에요.
이 동작을 하는 동안에도 등이 말리지 않게 가슴 최대한 활짝 여는 힘, 시선 천장, 등 조이는 힘 유지해 주시고 이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하면서 마시고 팔꿈치 접었다가 내쉬면서 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다음 동작들은 다 쉬운데 이 동일한 힘 유지한 상태에서 팔 아래에서 위, 아래에서 위, 앞에서 뒤, 앞에서 뒤로 하면 돼요. 너무 쉽죠? 마지막으로 이번 루틴은 이 가슴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것, 이 흉추를 최대한 신전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척추가 굳어있는 분들은 가슴이 잘 열리지 않고 보상작용으로 허리를 많이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꺾은 상태에서 이런 동작들을 진행하면은 팔뚝엔 자극이 오겠지만 허리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동작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랫배에 쏙 집어넣는 힘을 틈틈이 챙겨주시고요. 그래도 불편하다면 이런 박스를 버리고 양발 매트보다 조금 넓게 펴고 숙여서 진행하시면 돼요. 사실 하체를 이 동작으로 팔뚝 운동을 진행하면 동작들이 더 어렵긴 한데 이 자세가 골반의 가동 범위를 제한해 허리의 과한 쓰임을 방지할 수 있어요. 동작 중에 내 허리가 과하게 꺾인다, 자꾸 신경 쓰인다 하는 분들만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괜찮은 분들은 박스나 쿠션에 앉은 기본 자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팔뚝살 부사뿌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총 10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쿠션이나 요가 블럭에 앞바다리하고 앉아 양팔꿈치 90도 정도로 접어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호흡은 팔 뒤로 보낼 때 후 내쉬어주세요. 팔이 앞으로 갈 땐 날개뼈 사이가 멀어졌다가 팔이 뒤로 갈 땐 날개뼈 사이, 특히 날개뼈 아래쪽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팔을 움직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날개뼈 사이가 멀어지면서 팔이 따라 앞으로 온다는 느낌, 날개뼈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면서 팔이 덩달아 뒤로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팔 뒤로 보냈을 때 날개뼈 사이 최대한 강하게 조이려 노력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상체는 귓볼, 어깨, 골반이 일자선상에 오도록 상체 최대한 곧게 세워주시고 팔 앞으로 보낼 때 등이 말리지 않게 척추 곧게 세우는 힘, 복부엔 가벼운 긴장을 계속 챙겨주세요. 팔꿈치 90도로 몸통 옆에 붙이고 상체 20도 앞으로 기울인 뒤 가슴 최대한 활짝 열어 양 주먹 앞으로 왔다가 옆으로 열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양 주먹 옆으로 열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이 동작은 가슴 최대한 활짝 연 상태에서 팔꿈치가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목걸이 추를 자랑한다는 느낌으로 가슴 최대한 활짝 열어 옆에서 봤을 때 부드러운 커브를 만들어주세요. 동작 중 허리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허리가 과하게 꺾인 것이 원인이니 복부,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추가해 허리 근육을 보호하 수 있습니다. 가슴 활짝 여는 힘과 함께 턱 당기고 시선 사선 천장 바라보면 상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열 수 있습니다. 양주먹 옆으로 열릴 때 팔꿈치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 양주먹 옆으로 열릴수록 날개뼈 사이 만나면서 점점 조이는 등의 자극을 느껴보세요. 상체 그대로 유지, 양팔 옆으로 곧게 펴 따봉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려 팔꿈치 접었다 펴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팔꿈치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 바로 앞 동작에서의 가슴 활짝 여는 힘과 허리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 쏙 집어넣는 힘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 접었다 펼 때 어깨 들썩이지 않도록 날개뼈 사이 조인 상태에서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강하게 줄여 노력해 주세요. 가슴 활짝 여는 힘, 날개뼈 사이 조여 끌어내리는 힘, 이 두 가지 힘에 집중한 상태에서 팔꿈치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뒤 팔 하완만 움직일 수 있도록 집중해줍니다. 앞 동작 팔 편 상태에서 양팔 아래로 내렸다 어깨선까지 위로 올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양팔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갈수록 어깨와 어깨 주변의 자극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그대로 참고 계속 진행해주세요. 바로 앞 기본 자세는 이후 7번 동작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슴 활짝 여는 힘, 날개뼈 사이 조여 끌어내리는 힘, 이 두 가지 힘 단단하게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양팔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양팔 가볍게 위로 올려줍니다. 등 조이는 힘을 강하게 유지해 동작 중 어깨가 들썩이지 않게 어깨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 양팔 옆에서 봤을 때 매트와 수직선상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려 노력해 주세요. 양팔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양팔 높이 떨어지지 않게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움직이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양팔 뒤로 보낼 때 후 내쉬어 주세요. 가슴 활짝 여는 힘, 시선 사선천장,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에 내 팔뚝을 최대한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완전히 바닥을 유지하는 포인트도 중요하니 한 번씩 엄지손가락 방향도 확인해 주세요. 동작이 너무 힘들다면 팔 높이를 조금 낮추어 앞뒤로 움직이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면 아주 잠시 쉬었다가 동작을 이어 진행해 주세요. 날개뼈 사이 조이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양팔 길어지도록 옆으로 펴는 힘 추가하면 늘어진 팔뚝살을 더욱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기본 포인트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하며 여유가 생길 땐 양팔 곧게 펴는 힘도 함께 챙겨주세요. 양팔 몸통 옆으로 돌아와 이번엔 손가락 사이 모두 붙이고 양손목 90도로 꺾어 양팔 앞으로 왔다가 다시 옆으로 활짝 열어줍니다. 호흡은 양팔 옆으로 열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말린 어깨는 이두와 전완근이 모두 단축되기에 손목을 접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진행하면 팔이 함께 이완되어 팔뚝살 제거는 물론 라운드 숄더 교정 효과를 2배 높일 수 있습니다. 팔저림이 느껴진다면 그만큼 팔 근육이 타이트하다는 증거이니 편안한 호흡 이어가며 계속 동작하려 진행해주세요. 가슴 여는 힘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팔 앞으로 부드럽게 이동했다가 내쉬는 호흡에 날개뼈 사이 더욱 강하게 만나며 등 조여줍니다.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어깨 끌어내리는 힘 한 번 더 주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손목을 펴고 동작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앞 동작에서 손가락 뒤 바라보도록 팔 비틀어 준비 그대로 양팔 위로 올렸다가 다시 팔 회전해 등 뒤로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양팔 내릴 때 후 내쉬어 주세요. 처음에 손 동작이 헷갈린다면 손목 접은 상태만 유지해 양팔 위 아래로 움직여도 충분히 좋습니다. 턱 당기고 시선 사선천장, 가슴 활짝 여는 힘 유지해 주시고 양팔 뒤로 보낼수록 등을 더욱 강하게 조이려 노력해 주세요. 양팔 올릴 때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불편하지 않은 범위까지만 올렸다 내려도 충분히 좋습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무릎 사이 주먹 너비, 양손 어깨보다 조금 좁게, 양손가락 사이 조금 더 가깝게 시옷자로 준비, 팔꿈치 가능한 범위까지 접었다 펴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팔꿈치 펼 때 후 내쉬어 주세요. 이 동작은 푸시업의 쉬운 버전으로 등 바깥 라인과 팔뚝살 라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접을 때 날개뼈 사이가 가까워졌다가 팔 펴는 동시에 날개뼈 사이 다시 멀어집니다. 턱은 당기고 팔꿈치 접었다 펼 때 귓볼, 턱, 골반은 일자선상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양팔꿈치부터 주먹까지 매트에 내리고 준비. 주먹으로 매트를 강하게 누르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 뒤로 이동했다 제자리 돌아오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뒤로 이동할 때 후 내쉬어 주세요.
플랭크의 상체 자세와 동일한 이 동작은 주먹으로 매트 누르는 힘 강하게 줄수록 팔뚝 굵어짐 없이 속근육을 탄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주먹 강하게 누르는 힘,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이 두 가지 힘 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 앞, 뒤로 움직이기 반복해 주시고 이 동작이 어색하다면 기본 자세에서 상체 움직임 없이 주먹 누르는 힘과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만 유지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 가슴 바로 옆에 매트 짚고 머리, 가슴, 복부 순서로 상체 커브 그리며 일어났다. 복부, 가슴, 머리 순서로 커브 풀며 천천히 내려옵니다. 호흡은 상체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양팔 몸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상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모두 팔꿈치는 뒤를 바라보도록 유지. 양팔 펴기 전 날개뼈 사이 조이는 힘과 끌어내리는 힘은 한 번 더 강하게 챙겨주세요. 내쉬는 호흡과 함께 팔 펴며 상체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마시는 호흡과 함께 상체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동작 중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어깨 끌어내리는 힘은 꼭 단단히 챙겨주시고 너무 어렵다면 어깨 으쓱하지 않은 범위까지만 올렸다 내리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루틴은 우리 지킴이분들 매일 하시라고 뭔가 운동한 느낌보다는 매일 하기 부담스럽지 않게 팔뚝만 딱 탈탈 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가능하다면 매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이 너무 많아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 달 무료 홈트 플랜인 이달의 루틴을 활용하세요. 2024년 3월 이달의 루틴 주제는 직각 어깨 라인부터 똑 떨어진 팔 라인, 잘로 커리의 골반 라인까지 전신 바디 라인 재창조하기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루틴이 너무 좋지만 의지가 약해 혼자 할 자신이 없는 지킴이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지킴이와 매니저님들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운동 습관 형성은 물론 눈바디 변화까지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